according to 하면요. 뭐뭐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이야. 뭐뭐에 따르면 프로페서 교수 야켈린 야켈린 이 사람에 따르면 올드에 따르면 There is 거기에는 한 가지 sure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끊어 주세요. There is 네모 칠게요. There is는 있다라고 해석하는데 지금 is가 나왔으니까는 way에 s가 붙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is에 동사 표시하고요. way에 주어 표시해요.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됩니다.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there 같은 단소를 나타내는 말이 문장 앞에 나오게 되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돼요. 한 가지 sure 확실한 way 방법이 있습니다. For 누구를 위한? 외로운 부모님들을 위한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됐죠? 외로운 부모님들을 위한데 그 어떤 방법? To make 밑줄 그으세요. 앞에 있는 누굴 꾸며주면 way를 꾸며주는 거예요. 어? 그러면 to 부정사 앞에 purpose 목적 계획은요? 적으세요. 의미상 주어야. 그래서 만드는 확실한 방법인데 누구를 만들 거야? 확실한 부모님들이 a friend 친구들을 만들어주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됐죠? 즉 자 이때요 빼기 표시는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정도의 표현을 된 거야. To join 가입하는 것입니다. 끊어주세요. 어 그룹에 데프토카를 열고요 그룹에 가입하는 건데요 이때 해지의 동사 표시해봐. 그럼 대세 역할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역할과 동시에 해지의 무슨 역할?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지. 그래서 직접 관계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Shared purpose, 공유되어지는 목적 또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는 그룹에 가입하는 겁니다. 자, 1번 문장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 야켈린 이 사람에 따르면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외로운 부모님들이 친구를 만드는 확실한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됐죠? 이게 의미상 주어가 투부정사 앞에 존재하는 이렇게 되는 경우는요. 위에다 적으세요. 어순주의라고 적으세요. 어순주의. 말의 순서를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 서술형 문제로도 잘 나옵니다. 특히 청소고등학교는 이런 걸 꼼꼼하게 해야 돼요. 어순주의. 어디부터? There is부터요. 이제 영장 문제로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To join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룹에. That 어떤 그룹? 공유되어지는 공통의 목적을. This may be difficult. 끊어주세요. 어려울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겁니다. 후부터 또 가로 여세요. 로니까지 가로닫자. 앞에 있는 people을 꾸며주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but 리서치 연구는 쇼 보여줍니다. 됐지? 연구는 보여줍니다 해서 쇼에 불빛 치세요. 우리가 보는 니네들 지문에서요 연구, 조사 또는 공부 이런 단어가 나오고 설문조사 같은 단어가 나오고 쇼가 나오거나 또는 리빌 같은 단어가 나오면요 그 뒤에는요 주제문이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연구를 했으니까 그 연구 결과가 주제문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봐봐. 하지만 그 연구는 보여줍니다. 데디아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도움이 된다라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도움은 돼. 외로운 사람들이 친구 만드는 거 가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 세 번째 문장 볼게요. 스터디 연구는 주어 표시해 줄게요. 리빌 드러냅니다. 동사 표시 끊어주세요. 자 여기도 주제문이 되는 거야. 데디아를 댓 이하를이란 얘기 못 알아듣는 친구 있다라고 자꾸 강조하지만 댓 밑에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리빌 밑에 있는 모든 부분을 드러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사람들은 주어 표시해주고요. 어? 사람들은 주어 나왔으면 동사가 나왔는데 동사가 나왔어? 후가 나왔어? 후가 나왔죠? 가로 열어. 어디까지 가로 닫을까? 어디까지 가로 닫을까? 오우 좋아요. 아더스까지 가로 닫자. 그리고 콤마 콤마 동그라미 치고요. 콤마 콤마는 주어와 동사 사이. 다시 따라봐. 콤마 콤마는 주어와 동사 사이.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야. 막 깍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동격이라고 배우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동격도 아니죠. 자 갈게요. Who are engaged in service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데에 뭐하는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됐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후가요 앞에는 people 꾸며주는 거야. 사람들은 서치해지 예를 들면 뭐뭐와 같은 것들 자원봉사와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람들은 tend to be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tend to be 하면요 tend to가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tend to가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be 비동사가 원형 형태로 나왔죠.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행복해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지. 아 자원봉사할 때는 더 행복해진대요. volunteer 자원봉사자들은 리포트 또 보고합니다. 끊어주세요. 뭐라고 보고했어? 그 satisfaction, 오브부터 밑줄 볼게요. satisfaction은 만족이라 그랬죠. 그
센스. 센스 오브 뭐뭐 하면요. 뭐뭐 감 이렇게 하면 돼. 뭐뭐 감. 뭐뭐 감. 만족감을 보고합니다. 엣 어디에서 만족감이야? 인리칭 풍부하게 하다라 그랬죠? ing가 붙은 거야. 엣에 동그라미 치세요. 엣은 전치사니까는 그 뒤에 뭐가 나온다? 동사가 나오고 싶으면 동명사의 형태 ing 형태로 나와야 된다 그랬어. 무조건. 그래서 풍부하게 하는 만족감을 보고합니다. 그들의 사회적인 인맥을 끊어주세요. In service of others. 다른 사람의 이거 해석하기 조금 그런데 다른 사람의 서비스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지금 의역을 해보면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밑에다 그냥 적어. In the service of others를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해석해.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 In the service of others를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의 사회적인 인맥을 네트워크를 풍부하게 해주는 데 만족감을 보고합니다. 됐죠? 자, 5번 문장은요. 자원봉사하는 것은 주어 표시해줄게요. ing의 동그라미죠. 동명사 주어기 때문에요. 무조건 단수 취급하니까 헬프에 s가 붙은 거예요. 헬프에 s가 붙었어요.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동사에 뭐 붙인다? s 붙인다. 그래서 자원봉사하는 것은 헬프스 도와줍니다. 뭐를 도와줬어? 줄이는 것을 도와줍니다. 끊어주세요. 외로움을 끊어주세요. In two ways. 두 가지 방법에서 외로움을 감소시켜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어요. 됐지? 자, 그럼 이부터 6번 문장과 7번 문장은 뭐예요? 그 두 가지 방법이 나오겠네. 됐음 안 됐음.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봐야 될 게 help 다음에는요. 이렇게 동사가 나올 때요. 투부정 상태로 나와도 되지만 투가 없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투에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여섯 번째 문장 볼게요. 첫 번째. Someone, 사람은 주어 표시해 줄게요. 어? 동사가 안 나왔어. 후부터 가로 열어. 어디서 가로 닫을까? 어디서 가로 닫을까? 그렇지. 뭐 아까부터 아도 이 새끼야. 로운이에서 가로 닫아. 외로운 사람은 이렇게 가고요. Might, benefit가 동사가 되는 거야. 알겠지? 보통 이렇게 두 번째 동사에 걸리고 있어요. 대부분. From, helping others.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7번 문장. 또한 두 번째가 되겠네요. 데이, 그들은 아마도 이득을 얻을 겁니다. 끊어주세요. 누구로부터? Being involved in,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어디에 참여했어? 자원 프로그램,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됐습니까? 자, 봐봐. 다시 여기까지 해석해볼게. 프로그램까지 해석해볼게. 그들은 might, 아마도, benefit, 혜택을 얻을 겁니다. Being involved in,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어디에 참여했어?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혜택을 얻을 겁니다. 됐으면 안 됐음? 됐죠? 자, 여기서의 프롬의 동그라미죠, 역시. 프롬도 선생님 뭐라고 했어? 전치사니까. 전치사 다음에 뭐가 나온다? ing 나온다. 그래서 동명사 ing 나온 거.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where부터 가로 열어. 문장 끝났는데 where가 나왔어. 자, where가 나오면요. 그 뒤에 있는 문장은요. 주어, 동사, 목적, 완벽한 문장으로 나올 거야. 따라해보세요. 그들은 받습니다. 지지를. 그리고 돕습니다. 만드는 것을. 그들의 자신만의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으로 나와있지. 생략된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은 여기서 네트워크에서 가로닫자. 그러면 where가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에서 데이가 빠졌거나 서포트가 빠졌거나 또는 to build our own social network가 빠졌어. 그럼 빠졌지. 뭔가가 빠졌지. 그러면 그때는 위치가 되는 거야. 알겠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우리 석주 똑바로 앉았고요. 자, 됐어요. 자, 위로 넘어가세요. 22번이다 적었고요. 22번. 아, 나 미쳤다. 아까 내가 이거를 페이션트를 페어런트 부모님이라고 했지? 페이션트 환자야, 환자. 나 왜 이랬대? 아까 말 듣고 있어. 아, 그럼 말하지 그랬어. 이거 지금 선생님이 앞부분만 들은 애들은 이 영어 선생님은 페이션트랑 페어런트 구분도 못한다고 또 개욕할 거 아니야. 괜찮아. 뭐 니들만 보는 거예요. 야, 22번 위에다 적자. 환자들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 환자들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 땡땡. 볼런티어링. 영어로 한 번 더 적어봐. 볼런티어링. 영어로 적어봐. 볼런티어링. 적어. 볼런티어링. 적었어?
알았어. 오케이. 자원봉사에서 얻을 수 있었어요. 자, 형광펜 들고요. 자, 중요한 것도 체크하면서 가볼게요. 1번 문장에서요. 대열이즈 밑줄. 왜 밑줄 긋어, 이거? 왜 밑줄 긋어? 대열이즈 쓸래? 아 쓸래? 물어볼 수 있잖아. 그지? 대열 이즈 쓸래? 아 쓸래? 근데 웨이가 단수였기 때문에 이즈 쓴 거고. 자, 그 다음에요. 지금 이렇게 투부정사 투 메이크가요 앞에는 웨이를 꾸며주지만 그 투부정사 앞에서 깔짝깔짝 거리는 놈들은 뭐라 그랬어? 의미상 주어라 그랬지? 이런 의미상 주어가 들어간 투부정사들은요 뭐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서술형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예 다 외워버리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두 번째 문장. 저기 쉐어드의 동그라미. 저 두 번째 쉐어드 동그라미. 공유 되어지는 목적이니까 공통된 목적 해갖고 선생님이 저기 저 ED로 온 거야. ING 나오면 틀린 거고요. 2번 문장 볼게요. 2번 문장에서요. 어디 밑줄 그을 거냐면은 좀 니네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후 아의 밑줄 그어 보세요. 후 아. 그래서 아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결국 후 다음에 이제 쓸래 아 쓸래 물어볼 수 있는데 후가 꾸며주는 게 누구라 그랬어? 후가 꾸며주는 게 누구야? 피플을 꾸며주고 있었지. 그럼 결국 피플 꾸며준다는 얘기는 후도 피플이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아가 온 거예요. 이제 쓰면 안 돼요. 3번 문장에서요. 또 역시 후 아 인게이지드 인의 밑줄 그으세요. 이거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어디 어디에 종사하다라는 표현인데 외워두고요. 4번 문장 넘어가고 4번 문장 넘어가고 동그라미, 4번 문장에 at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됐고요. In the service of others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냥 의역을 그냥 해버리라 그랬죠. 해석하기 조금 까다로워요. 자, 5번 문장에서 요 ing의 동명사가 되면 help에 s 붙인다라는 거. 그리고 to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번 문장에서의 who is 밑줄 거봐. 요번에는 someone이니까 단수니까 who is를 쓴 거야. 꾸며준 놈이 단수니까 who is. 만약에 또 people였으면 who are 썼어야 됐다고요. 알겠죠? from은 전치사니까 helping이 ing 붙은 거예요. 7번 문장 역시 from이기 때문에 being이 온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where에 빨리 동그라미 치세요. where. 이런 문제는 where가 나오는 문장은 where 쓸래 which 쓸래 물어볼 거라고. 알겠어요? where 쓸래 which 쓸래. 오케이. 자, 잠깐만. 자, 5번 문장에 별표 치고요. 옆에다 적으세요. 끼워 넣기라고 적으세요. 끼워 넣기. 끼워 넣기라고 적으세요. 문장 삽입 끼워 넣기. 뭐냐면은 이 문장이 쏙 빠져.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갈 거니? 라고 니네들한테 물어볼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단서가 뭐냐면 자원봉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외로움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니까 그 밑에는 뭐가 나올까? 두 가지 방법이 나오겠지? 그럼 6, 7번이 나올 수 있으니까는 딱 우리는 4번과 6번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니네들이 알 수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됐죠? 띄어넣기 문제로 나올 수 있고요. 아니다. 됐다. 묶지 마요. 오케이. 요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여기도 형광펜으로다가 네모를 쳐줄게요. To join a group, shared purpose 네모 쭉 쳐줘봐봐. 빈칸 추론. 빈칸 추론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딱 빼갖고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뭐니? 빈칸 추론 문제. 니네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하세요. 됐습니다. 자, simply, 간단하게 Providing, 제공하는 것은 요놈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동명사 주어가 되는 겁니다. 제공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A with B가 되는 거라 그랬어요. 아이들에게 복잡한 텍스트. 텍스트는요 여기서 책에는 그냥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자. 지문이라고 하자. 지문. 뭐라고 하자고요? 지문. 아이들에게 복잡한 지문을 제공하는 것은 is not enough. 끊어주세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to happen으로 바로 갈게요. 왜냐하면 to happen은 그냥 뭐뭐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어떠한 게 일어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일어나? 그치? 일어나는 어떤 의미상 주어가 생겨야겠지. 그 놈이 바로 뭐냐면은 for learning에 네모치고요. 의미상 주어라고 하세요.
배움이 to happen 일어나기에는 enough 충분하지 않습니다. 역시 또 to 부정사 앞에 의미상 주어가 들어가 있지. 이런 거 조심하라서 안 조심하랬어. 조심하라 그랬죠. 가자. 간단하게 아이들에게 복잡한 지문을 제공하는 것은 배움이 일어나도록 하는 데는 충분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 문장. assign 숙제를 주는 것은 주어 표시해 줄게요. 학생들에게 숙제를 주는 것은 끊어주세요. 어떤 숙제를 줬어? To read, 읽으라고 숙제를 줬어요. 학생들 보고 읽으라고 숙제를 주고 그리고 think, 생각하도록 숙제를 주고 and, 그리고 나서 써보도록 숙제를 주는 것은 그래갖고요. 지금 and에 지금 and에 누구누구 걸렸냐면요. read에 1번, think에 2번, 그리고 write에 3번. 이렇게 투부정사, 투부정사, 투부정사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to read, to think, to write인데 이때 to는 한 번만 쓰고 뒤에는 to는 다 생략해 버린 거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독립적으로 읽고 독립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복잡한 지문에 대해서 쓰라고 하는 이러한 숙제를 주는 것은 좀 길지? is의 동사 표시, 요놈이 동사야. 이놈이 동사야. 복잡한 지문이 가서 is not enough.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됐지? 자, either가 무슨 뜻이라고? 또한인데 지금 is not에 부정이 있기 때문에 either를 쓴 거고요. 만약에 to를 쓰게 되면은 앞에 not이 없었어야 됐어요. 긍정으로 갔어야 됐다고. 이해됐죠? to를 쓸 건지 either 쓸 건지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해. 세 번째 문장 볼게요. 퀄리티 하게 되면요. 보통 우리가 외울 때 질이라고 해요. 질. 그래서 질 좋은 이 정도로 했을게요. 형용사로 쓰면요. 질 좋은 그 질문들은 아 뭐뭡니다. one way 한 가지 방법입니다. 문장이 끝난 것 같은데 대시 나와서 가로 열어. 선생님이 can 체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뭐를 체크했어? 학생들의 이해를 체크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of the text. 어? 야야야 잠깐만 봐봐. 선생님들은 주어 표시해봐. can 체크 동사 표시해봐. 학생들의 이해를 체크할 수 있다. 목적어 표시.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으로 맞추고 생략된 게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대시 앞에 있는 way를 꾸며주지. 이때는요 이 대신에 밑에다 적으세요. how예요. how 관계부사 how를 쓰는 건데 way랑 how는 같이 쓸 수 없어.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거야. 그럼 이렇게 선택지가 이렇게 생기지. that을 빼든가 that을 쓰든가 how를 빼든가. that 대신에 뭐 쓸 수 있다고? how. 근데 하지만 the way랑 how랑 같이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어요? 없는 거야. 근데요 이 how를 뭐로 바꿀 수 있어? that으로 바꿀 수 있어. 그때는 같이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때 대세다가 적으세요. 부사라고 적으세요. 얘는 관계 부사입니다. 계속 갈게요. 질문들은 또한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서치를요. 검색 탐색을요. 뭐를 위한? 증거를 위한. 엔드세모처.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어떤 필요? To return. 되돌아보는 필요. To return이 앞에 있는 need 꾸며주는 표시해줄게요. to the text, 그 텍스트 지문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욕구, 필요를 그리고 그 증거에 대한 탐색을 증진시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to deepen,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라고 적으세요. 그들의 일의 이해를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질문으로 돌아갈 필요성을 그리고 그 증거에 대한 탐색을 검색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3, 4번에 묶어주세요. 이놈들이 주제문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려운 질문을 내주고서는 독립적으로 해라는 얘기 아니면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라는 얘기야. 질문을 질 좋은 질문을 하라는 얘기지. 네. 5번 문장 볼게요. 선생님들은 take role 역할을 맡습니다. 어떤 역할? 적극적인 역할 또는 활동적인 역할을 맡습니다. in 동그라미 치세요. ing 동그라미 in ing가 나왔죠. 뭐뭐함에 있어서란 표현이야. 뭐뭐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기 해석이 귀쳐지면 그냥 뭐뭐 할 때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 교사는 take active role 적극적인 역할을 맡습니다. 발전시키는 데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그리고
디프닝, 또 디프닝이 나왔죠. 또 ing 동그라미 치세요. 디벨로핑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1번, 엔드에 걸려 있으니까는 디프닝의 2번이 되는 거야. 그 학생들의 이해를 깊이 있게 하는 데 있어서 또는 그 학생들의 이해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활동적인 역할을 맡습니다. 뭐 함으로써? 바이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뭐뭐 함으로써? 질문을 함으로써 때부터 가로 열고요. 코즈 야기 시킬 수 있는 질문이야. 그들을 목적어 표시, 투리드의 목적 보호 표시. 해석은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들이 읽도록 야기 시키는 질문. 그 텍스트를 다시 야기 시킬 수 있는 질문을 함으로써 콤마 동그라미 ing 밑줄 그리고 뭐뭐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리고 초래합니다. 멀티플 여러 번의 읽기를 초래합니다. 똑같은 지문의 읽기를 초래합니다. 여러 번 읽게 하는 거야. 그 질 좋은 질문을 하면 애들이 다시 들어가서 보고 다시 들어가서 보고 해서 여러 번 읽도록 만들래요. 즉 다시 말하면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적었지만 이거는요 이렇게 적으세요. 위에다가 부연 설명이라고 적으세요. 부연 설명 동어 반복 이렇게 적으세요. 부연 설명 동어 반복 적어 in others 위에다가 in other words 위에다가 부연 설명 동어 반복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네 아직 못 알아들었어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했을 때 이제 in other words를 쓰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러한 텍스트 지문에 기반을 둔 근거로 한 질문들은 프로바이드 제공해 줍니다. 학생들에게 뭐를 제공해 줬어요? 퍼포즈, 뭐죠? 목적을 제공해 줍니다. 뭐를 위한 목적? 읽기, 독서를 위한 목적을 제공해 줄 겁니다. 콤마 동그라미 위치 밑줄,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is critical, 중요합니다. 뭐를 위해서 중요한 거야? 이해를 위해서는 중요합니다. 복잡한 지문의 이해를 위해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니까 복잡한 지문을 내준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것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아. 그럼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충분하도록 만드는 게 뭐라고 해서 질 좋은 질문을 해주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자 위에다 적을게요. 23번 위에다 적으세요. 더 좋은 이해를 위한 더 좋은 이해를 위한 질 좋은 질문하기 질 좋은 질문하기 됐죠? 자 주제는 그 정도로 보면 되고요. 자 형광펜 프로바이딩의 ing 동그라미 이지의 동그라미 요놈이 주어 동사예요. 나머지 것들은 됐고요. 자 enough 밑줄 긋고요. to have 밑줄 긋으세요. enough 투구문이야. 뭐뭐 하기에 충분한 일어나기에 충분한데 뭐가 일어났는데 도대체 뭐가 일어났는데 학생들의 이해 배움 학습이 되겠지. 러닝이 일어났는데 충분하지 않았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게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주가 있는 것들은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꼭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2번 문장에서는요 to 동그라미 read think and write 이렇게 해서 지금 to read to think and to write 이게 걸린 거 기억해 두고요. 2번 문장이 either 동그라미 either가 선행 왜 중요하다 그랬어. 2번 문장의 either는요 부정문에서 또 하는 이 to를 쓴다 either를 쓴다 either를 쓴다 그랬죠. 오케이. 자 3번 문장에서요 way that 밑줄 보세요. way that 이 that을 꾸며주 그 that이 꾸며주는 게 way인데 이 that은요 원래는 뭐였었다고? 원래는 뭐였었다고? how였었다고. 하지만 두 개를 같이 쓸 수 있다 없다? 없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더 way를 쓰던가 how를 쓰던가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이 how를 뭐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 that로 변형시키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랬지? 자 5번 문장 이건 문법 문제로 뭐 크게 나올 건 없는데 5번 문장에서요 cause의 동그라미 치세요. cause 5번 문장의 cause 이게 무슨 뜻이래서 cause가
야기시키다야. 뭐라고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록 야기시키다라는 표현인데 오형식 동사라는 거 기억해도.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온다? 투리드, 투부정사가 나온다라는 거야. 자, 그 뒤에 리절트에 밑줄긋고 인에 밑줄긋으세요. 자, 리절트 인은요, 뭐뭐를 초래하다라는 표현이고요. 뒤에 결과가 나와. 그래서 리절트 인 뒤에다가 적으세요. 결과라고 적으세요. 플러스 결과야. 리절트 인 다음에는 결과가 나오게 돼. 플러스 리절트 인 다음에 결과가 나오게 돼. 그렇기 때문에 리절트 인을 쓰는 건데요. 만약에 이 문법 문제로 이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어떤 형태로 나오냐? 인을 쓸래? 이렇게 나와. 뭐야 이거? 응? 인을 쓸래? 프롬을 쓸래? 니네들한테 물어봐요. 근데 지금 뒤에 결과가 나왔으니까 뭘 쓰는 거야? 인을 쓰겠지. 만약에 프롬이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결과의 원인이야. 그때는 원인이 나와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인 쓸래? 프롬 쓸래?라고 해갖고서 나한테 물어볼 수 있으니까는 기억해 두고요. 자, 그리고 뒤에 6번 문장에서요, 콤마 동그라미 위치를 쓰세요. 우리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뭐 계속적 용법이라고, 관계되면서 계속적 용법이라고 배우는 게 이제 콤마 찍혀 있는 이제 위치가 되는 건데, 문법 문제에서 크게 상관없습니다. 해석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됐어요.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